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할아버지네 가게엔 벌써 불이 켜졌습니다. 날마다 4시 반이면 일어나 부지런히 가게 일을 시작하는 할아버지. 맷돌을 돌려 콩을 가는 일로 하루를 엽니다. 손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일정한 시간에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요. 전날 잘 삶아둔 메주콩을 맷돌에 넣고 곱게 갈아지길 기다리면 오늘의 첫 콩물이 완성됩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콩물은 할아버지의 차지. 손님들이 오기 전에 먼저 콩물의 맛을 확인하는 건데요. 청주부의 70년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먹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네. 드신 거예요? 네, 낮에도 먹고. 할아버지를 따라 할머니도 부엌에 나섭니다.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나와서 문 열어 주시고 한 그릇 해서 잡숫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교대를 해 주지. 아 이렇게 그 문 열고 콩 가는 건 할아버지 일이에요? 예예. 예, 어서오세요. 문을 연 지 30분쯤 지나자 오늘의 첫 손님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먹고 가야 되는 게 빨리 왔어. 예. 현장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담으라? 아니 그런 말 담으면 돼요. 예. 네. 한 사장님 왔다 가셨더라. 언제든 손님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할아버지는 일찍 문을 여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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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는 일도 없습니다. 1년 365일 할아버지네 가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데요. 잘 계셨어요? 점심점에다가 사진 찍어준다. 아, 예, 얘도 다 하고 왔는데요. 대중소, 양의 차이는 있지만 메뉴는 오직 하나. 45년 동안 변함없이 콩물뿐입니다. 국내산 메주콩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갈아 만든 순도 100% 콩물인데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 먹는 것이 전부지만 한번 맛을 본 손님들은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든든해요. 이렇게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제가 영업용 기사인데요. 이걸 좀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하고 차이가 많아요. 이걸 아침에 저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은 한 일을 한 3시간 정도 좀 더 오고 이게 간 그 해독을 시켜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머니 여기 쌈짓돈이요. 예. 아버지.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생하십시오. 예. 사모님이 아픈 게 아무. 10년 20년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도 참 많은데요. 고소한 콩물 맛에 한 번. 구수한 인심에 또 한 번 반한 손님들. 그럴 수도 있고. 나이를 불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러는 거야. 가끔은 맛있는 콩물을 팔아줘서 고맙다며 선물을 주고 가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냥 고장 나거나 그러시면. 아 이거를 이분이 주셨어요? 어 그냥 증언한다고 콩물도 맛있게 먹고 그런 게 그. 보답을 해서 우리 요거로 주고 하여튼 30년이면 고장 나오면 갖고 오면 다 새는 맹글어진다 했어. 야 이름 60년 나오면 안 돼 지금. 이건 아니고 콩 시켜야 되니까. 이처럼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네 콩물. 그 맛은 이 맷돌에서 나옵니다. 여기 돌아가면서 여러 번 돌아가면서 가라지라고 내가 이렇게 파가지고 가에도 이렇게 다 또 이어서 요리 조금씩 나오더라고. 요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든 것이더라 이렇게. 콩이 더욱 곱게 갈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이곳저곳 손을 봐둔 40년 역사의 맷돌. 할아버지에겐 보물 1호입니다. 그날 오후.
이제 좀 한강하게 산이나 갔다 오실라? 예. 나 그럼 산에 다녀올게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등산화까지 신으면 외출 준비 끝. 곧장 밖으로 나서는 할아버지.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위풍당당합니다. 헌데 산 근처에 있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요. 그 생김새가 꼭 안테나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숨에 없어. 예? 이렇게 있으면 숨에 없어. 밖에는 숨에 없어. 할아버지의 외출 필수품, 땅속 수맥을 짚어내는 탐지 도구인데요. 보통은 풍수지리를 볼 때 쓰는 이 도구를 할아버지가 공원에 올 때마다 챙겨드는 건 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수맥 있는가 보려고요. 근데 수맥이 없는 게 운동할 만해요. 수맥이 있으면 안 돼요. 요것만 전체가 다 수맥이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운동해도 길을 받아요. 기운이 좋은 자리를 찾아내고서야 할아버지는 태극권으로 몸을 단련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무술을 하는 듯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가게를 떠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일이 할아버지에겐 활력소가 됩니다. 얼마나 졌어? 이렇게 할아버지 아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 기가 쫙 돌아요. 그런 게 그래요. 나 갈라요.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온 그 시각. 할머니는 가게 일로 분주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은 꼭 가게를 지켜야 하니 여행은커녕 잠깐의 외출도 마음대로 하기 힘든데요. 언제 입을 새도 없지. 그렇게 모임에만 가면 이제 입어. 이렇게 1년 내 가봤자 안 입은 옷이 많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그 때문에 옷장 속 할머니의 예쁜 외출복엔 먼지만 쌓여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계셔. 예, 있었어. 당신도 산에다 떠주라고. 예. 할아버지도 잠깐 공원에 가는 일이 전부인데요. 가게를 지키느라 자주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도 별 움직임 없이 부엌만 오가는 할아버지. 헌데 잠시 후 할아버지에게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얼굴 구석구석을 꾹꾹 누르고 쓱쓱 문지르는 모습이 꼭 지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 아래에 뭔가를 깔아두고는 열심히 제자리 걷기를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밟고 있는 이것. 바로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로 된 계란판입니다. 할아버지의 아이디어로 용도가 바뀌게 된 계란판. 지압 도구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계란무게만 추출하고 이렇게 묶어갖고 쓰면 물만 안 담으면 한정 없어요. 몇십 년이고. 돈도 안 들어가고. 이 집안이 좁은 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일도 하다가 손님 오시면 손님들도 오고 또 공부할 때는 공부도 하고 시간 있으면 여기 지압도 오고 자꾸 그렇게 해서 몸을 풀어줘요. 지압으로 혈자리와 경락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이 내부의 장기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표 내장 반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와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 같은 것들이 잘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발은 흔히들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발 쪽에 지압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장시간 지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과 발은 물론 얼굴까지
틈나는 대로 꾹꾹 눌러주는 생활 속 작은 습관. 늘 가게를 지키느라 따로 운동하기 힘든 와중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오동환 할아버지만의 비결은 꾸준한 지압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시간. 그제야 두 부부가 끼니를 챙기는데요. 갓 지은 밥 위엔 까만 서리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이것, 바로 콩물입니다. 서리태 콩물까지, 그야말로 할아버지네 밥상은 콩밭인데요. 심지어 간식도 과자나 커피 대신 콩물로 해결할 정도입니다. 물무나 먹느니 콩물에 들고 말아먹으면 꿀술만이 맛있어. 내가 좋은 양도 먹으면서 잘 받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지금 여기가 건강한 것이 콩물석이라 잘 받아요 몸에서 또. 두 사람이 콩 예찬론자가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폐인이 되어서 죽게 된 게 병원에 간 게 당신 술 담배 안 참고 그러면 오전 안에 중풍으로 떨어져 죽어요. 당신 알아서 하시오. 무시하기냐는 게 술 담배 딱 참고 콩이라도 갈아 먹어보라고 그래서 엉기 콩물로 끊었단 게 그냥 술 생각이 목이 마르면 콩물을 하루만 한 열대 번은 더 마셨어. 할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만들기 시작한 콩물. 이것이 장사로 이어지면서 콩물은 부부에게 생업이 됐습니다. 이 콩물 말고 드는 거예요? 나는 콩물 국수인 줄 알았어. 국수 아니야. 콩물만. 운동할 때 이런 하나만 먹으면 든든해. 산에 다녀오시오? 다행입니다. 예. 어제 차수왕이 맛이 어디시오?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예, 예, 든든하네요. 예. 무슨 줄 알았어요? 콩물이라길래 무슨 물어. 어르신은 여기 부동산 다세요? 네. 그대네 한 30년 전부터 보는 것이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늙은 게 안 돼요. 그대로. 저는 이렇게 지도가 있길래. 네. 우리 집이라 그대로 나를 뭐 배달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40여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부동산 일부터 우표 판매까지 할아버진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결국 할머니가 함께 콩물 장사를 시작하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넷을 모두 장가 보낼 때까지 고생이 많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내 복이 없은 게 그렇게 망가졌다. 그래도 오늘날 이 정도만 된 것도 참 그나마도 다행이다. 일로서 나는 만족이 하시겠다. 그렇게 살고 있죠. 나를 포기하고. 할머니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밉제 그러셨어요? 응,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온 게 남자로서 외부에서 활동해갖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했던데 그리 못한 게 항상 불만이었지. 내가 그 모든 짐을 지르고 있은 게 아, 그러네? 애기도 갈치고 미기르고 살릴란 게 내가 짐이 많았지. 지금도 같이 교대에서 할 때는 모린디 밥 먹다가 손님 오면 나간디 보면 마음이 아파. 밖을 내가 딱 덮어주지. 밥 먹다 그냥 나가면 식지 말라고. 그렇게 사요. 할머니. 그것이 인생이요. 네. 그래요? 그것이 인생. 콩물 장사를 시작한 지도 45년.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는 바쁘게 가게 일을 돌보는데요. 그런 할머니가 늘 안쓰러운 할아버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발 벗고 잡으니까 술 따뜻하네. 비오는데 술 취나 놔줄까? 안 해, 안 맞아. 아, 맞으면 더 나아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갖다 놔줄게. 할머니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더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가 얼른 수지침 도구를 챙겨오는데요.
야, 소지침 놔줄게. 아니, 아마. 가만히 있어. 아따, 내가 쉬는 대로. 바로 풀린 데 말라고. 손이 이렇게 너무 차가워.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수지침을 꺼내더니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 슬쩍 손을 내미는데요. 그런데 침을 맞는 사이 할머니가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피곤에 지쳐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왠지 짠해집니다. 편하게 혈액순환이 되는 게 잠을 푹 잔 코공에서 자고 있구만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흐뭇해요. 이렇게 편하게 쉴 때도 좀 있어야지. 할아버지 덕에 할머니는 그렇게 달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따로 챙겨놨던 약재를 하나 꺼냅니다. 산수. 이것은 40그릇을 지어갖고 물 2리터에다가 여기서 데려갖고 2분기 3분의 1은 날려버리고 3분의 2가 남았을 때 먹으라 그랬어. 어디서요? 테레비에서. 그런데 산수유를 다려 먹겠다던 할아버지가 향한 곳, 뜻밖에도 동네 슈퍼마켓인데요. 뭐 따라 드릴까? 요거 뭐냐? 언제나 몇 그램입니다. 네. 요거 12g. 12g? 네. 얼마나 먹지? 54g. 54g. 그럼 12배면 42g. TV에서 알려준 대로 정확하게 무게를 재기 위해 이웃집 전자저울을 빌려 쓴 겁니다. 됐어. 저기 40g. 아, 이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달아달라고 그러면 귀찮지나요? 아니요. 이웃인데요. 이웃 사촌이라고. 네. 그렇게 사정에 살아.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건 약에 대한 할아버지의 철칙 때문인데요. 할아버지 이렇게 꼭 무게 재야 돼요, 정확하게요? 아니, 약이라는 것은 그 허란 대로 규칙대로 해야 맞아요. 너무 많이 해도 못 써, 너무 적게 해도 못 쓰고. 한 번에 쓸 산수유의 양을 잰 후 다음에 똑같은 양을 다시 잴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일정 양을 이렇게 달아 갖고 왔어. 일단 좋다 간 것은 다 안 보여. 천년만년 살라고. 아니, 사는 날까지는 건강이야. 천년만년.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산수유를 다리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혼자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아버지의 속내는 그게 아닙니다.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에 정성을 들여 산수유를 달인 후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제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따 쉬기만 해. 옛날에는 세상을 모르고 샀어. 왜냐면 아이들만 쳐다보니라고 아무 정신이 없지. 내 몸도 아픈데 나가 그래갖고 아무 물정도 모르고 살았지. 근데 이제 생각하면 고생은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게 이제라도 누가 챙겨줘야지. 내친 김에 할아버지가 집안일까지 거들어줍니다. 예전엔 남자일 여자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사이 할아버지의 이런 고정관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사람 혼자 하면 쉴 시간이 없은 게 잡쳐. 그런 게 서로 협조해가면서 해준이라고 내가 빨래도 놀고 그래요. 세대 변천에 따라가야지. 세상이 다 변한 게. 집안일 하랴 가게일 보랴 힘든 아내를 배려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자꾸 도와주신 거는. 한 5년 될까? 한 5, 6년 되겠구만. 5, 6년 돼야. 그제는 안 도와줬어. 그래도 이렇게 할아버지가 좀 요즘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어때요? 오는지 낫지. 빨래반처럼 놀아줘도. 때론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론 갈등도 있었지만 힘든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어준 아내. 그 고마웠던 순간들이 쌓여 할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켰는데요.
내 마음이 말도 어디다 못하고 참 오늘 이 기회에 많은데 지난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해봤자 필요 없고 요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라 하고 앞으로 행복해 살자. 이제 느낀 건데 이제 느껴. 이제 속이 쫄깍 들었어. 이제 80이 넘은 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껏 하지 않았던 집안일을 조금씩 조금씩 시작한 할아버지. 단 하나뿐인 반려자를 위해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것. 이런 노력이 할아버지의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 할아버지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게 문을 잠시 닫고 할머니와 함께 봄맞이 데이트를 가기로 한 건데요. 가게를 지키느라 함께 외출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할머니도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엽니다. 화려한 붉은색 코트를 고른 할머니. 이만하면 멋쟁이라 할 만하죠. 나 추우면 또 딴 거 입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단 몇 시간만이라도 가게 일에서 벗어나 작은 여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멋진 풍경도 보여주고 싶다는데요. 그래서 찾아온 특별한 데이트 장소. 광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5.18 공원 안의 전망대, 오월루입니다. 시원스레 펼쳐진 시내 풍경. 이제 할아버진 좋은 볼거리 하나도 할머니와 함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주 두루 아주 전경이 좋군요. 이런 데를 미처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저 보이는 개 높은 산, 제가 무등산. 그래서 줄기 타고 이렇게 능성 밑에 골 내려서 그 산수동이 그가 우리 집이니 우리 집이 제일 좋네. 와서 본 게. 이 사람. 하나뿐이야.